정말 영상 시작 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모든 노하우와 미친 인사이트를 하루 만에 전부 흡수할 수 있는 영상들을 모은 민팍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오픈하였으니 밑에 설명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왜 걸려야 할까? 왜 창조가 현실화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까? 아니 그냥 내가 뭔가를 원하면 눈앞에 뿅 하고 나오면 되지 않나? 라고 모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는 그걸 못마땅해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관념이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인 걸 아시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간의 마술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시간이 걸리는 것이 축복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세상에 법칙이 있죠? 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말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느낌이 현실이 된다. 인간에게는 창조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모든 현실은 누군가의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현실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 지 2초 만에 뿅 하고 백만장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거기에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수십 번의 깨지고 수년이 흘러서야 백만장자가 되죠. 도대체 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걸까? 모든 인간에게는 창조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게 축복이라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간에 2초 만에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2초 뒤에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죽겠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아,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2초 뒤에 비행기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죽겠죠.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생각과 상상과 집중이 곧바로 결과를 나타낸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창조와 현실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투정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서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시간은 필터 역할을 한다. 우주,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 창조의 힘을 부여하되 그 농도는 역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을 했다고 그것이 바로 현실화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죠. 내가 나쁜 생각을 했지만 10분 뒤에 좋은 생각을 해서 상쇄를 일으키거나 내가 오늘은 목표를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다음날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현실화 발현점이 역치를 높여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천연 염색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직물에 염색약을 바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물을 천연 염색물에 담궜다가 몇 시간 뒤에 빼고 햇빛에 하루 종일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싹 말린 뒤에 직물을 다시 보면 염색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염색물에 넣고 빼고 건조시키고 이 과정을 수십 번을 반복해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면서 그렇게 직물과 염색약이 하나가 됩니다. 하얀 직물에 천연 염색을 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면서 목표에만 집중을 하며 염색을 시켜야지 목표가 현실화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가 발현되기 전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중도 포기를 하며 나가 떨어집니다. 예비실이나 UDT 지역주 훈련 과정에서 80%의 퇴교생들이 생기는 것처럼 현실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 진심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시간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곧 변화다. 이게 바로 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입니다. 시간과 변화는 동의어와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시간 없는 변화가 존재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 변화가 없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현실화를 원할 때 상황이 어떻죠? 나는 지금 A인데 B가 되고 싶어. 나는 지금 A인데 B를 가지고 싶어. 나는 지금 A인데 B를 하고 싶어. A의 상황이 B의 상황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즉 A라는 상태가 B라는 상태로 변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없이 변화는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 존재해야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A였던 우리가 B가 될 수도 있죠. 시간과 변화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거부하고 싫어한다. 그 뜻은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우주에서 변화와 시간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세상? 그건 빅
빅뱅 이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커녕 우주조차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주가 탄생할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자, 생각해봅시다. 시간이 걸리는 게 싫어서 영화의 시작과 끝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이 영화의 영상 파일의 시간 프레임은 0시간 0분 0초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다. 즉, 영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벌어져서 이 중간 사이에 시간이라는 징검다리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집착과 관념을 모두 버리시고 시간의 참된 의미와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VIP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